책임 있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라기보다는 사람을 하는 소관하고죠, 소관. 저희가 소한테 배울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소를 묵상을 한 건 처음인데, 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닫고 배울 것이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성도죠. 하나님께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것을 얻게 되므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성도라 일걸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 앞에는 분명한 책임도 따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책임 있는 성도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자, 지금 이 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소, 그러니까 맞죠? 자녀라고 좀 그렇지만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방금 났어요. 그리고 와서 젖을 줘야 돼요. 전나는 소고요. 그리고 나온 송아지를 어떻게 가둬서 가족하고 생이별을 시켜요. 예, 맞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이 소에 대해서 소에게 주어진 임무는 무엇이냐면 벳세메스로 어렵게 끌고 가야 되는 지금 그 임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 내가 난 송아지한테 젖도 먹여야 되고 그를 길러주고 그를 돌봐야 주는 상황인데 그에게 책임이 지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 같은 진짜 피죠. 핏줄을 버리고 주어진 그 책임 앞에서 달려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소유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분명한 것은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고요. 우리 각 사람마다 사명을 주시고 또 소명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내다 보면 환경 탓을 많이 해요. 환경에 구애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 거의 다 대부분 여자분들인데요. 여자분들은 평생 자다 그래서 우선 뭐 결혼을 해요. 가정을 꾸리면 남편 자녀를 돌봐야 돼요. 그 자녀가 성장하면 좀 여유 놓을 것 같아요. 근데 자녀가 아이를 낳고요. 그럼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아이 또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쉴 데가 없는 거예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면 지금 어머니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런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 앞에서 자꾸 머뭇거린다는 거예요. 내가 너 필요해서 너 내가 쓰겠다고 하는데 자꾸 머뭇거려요. 내 환경을 봐요. 내 육신의 어떤 조건이나 그 다음에 내 지금 주어진 환경 안에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그 중보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특별새벽기도에 하고 있는데 또 새벽에 제가 또 설교를 했었어요. 이번 주 계속 하는데 너무 목이 아픈 거예요. 목요일에는 수요일날은 한 시간 동안 인도를 하니까 제가 안해보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너무 목이 아파가지고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면서 아유 누가 대신해서 말씀을 좀 전해주면 좋을까 막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가 싫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새벽에는 가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어쨌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말씀을 확 전해드렸는데 그 전하는 가운데서 정말 깜짝 놀라면서 제가 주간에 한번 탁 머뭇거려서 목이 너무 아파요 라고 한번 얘기했어요. 제가 죄송하다고. 근데 그 이후에 아픈 거가 전혀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환경에 구애받아서 그 목이 아프다는 것 때문에 머뭇거리고 나오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목이 아파도 안 아프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을 거라는 사실이죠. 아니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더불어 주시면 갑자기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네요. 설교를 안 하게 됐어요. 더 큰 은혜가 있었죠. 더 큰 은혜가. 네 맞습니다. 우리가 환경에 구애받아서 머뭇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은혜가 그것도 머뭇거리고 멈춰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환경을 벗어버리고 그 환경이 열악해도 힘들어도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 앞에 딱 나오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 자리에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책임 있는 성도에게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해가며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자 지금 이 소가요 슬퍼요. 네, 생이별을 했어요. 송아지를 낳아서 생이별을 했어요. 근데 그 목표는 어디냐면 베스메스 원약계로 옮겨야 되는 목표가 있다. 근데 그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보지 않는다. 기도 돌아보지 않아요.
순간에 두고 뭐 보지도 않고 오직 내게 주어진 그 목표, 그러니까 그 사명만 보고 앞으로 전진해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돼요?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죠. 우리의 삶 가운데는 다른 거 볼 거 없어. 하늘에 준비하신 그 상급을 보고 하늘나라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네, 자꾸 자고로 치우쳐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있다.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 느껴지는 것들, 내가 가져야 되는 것들, 내가 얻어야 되는 것들, 내 필요한 것 때문에 하늘에 소망을 둔다고 하지만 자꾸 땅에 소망을 두고 목표의식이 상실되어가고 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저도 그래요. 뭐 다른 사람, 저도 그래요. 저도. 순간순간에 두려운 어떤 내 욕정과 또 욕망 때문에 내가 좀 더 막 갖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좀 물질적으로 좀 여유를 갖고 싶은 생각에 예, 자꾸 땅의 것을 제가 보게 된다. 근데 그럴 때마다 나를 치는 게 뭐냐? 하늘의 소망. 썩어지면 끝나버리고 육신 때문에, 예, 썩어지면 끝나는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 육신 때문에 하늘의 소망것을 잃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데. 우리는 분명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목표를 가져야 돼요. 내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환경이 어렵더든, 내 힘이 들어도, 괴롭든, 아니, 좀 더 좋아지더라도, 다른 거 보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저 하늘의 소망을 품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 주님 우리 다시 나온 데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잘 또 충성되는 거야 칭찬하면서 여러분들을 데리고 다 어디 갑니까?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책임 있는 성도는 희생의 인생을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송아, 그러니까 지금 이 소가 베스메스에 도착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집으로 송아지 있는 곳을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희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목표를 성취하는 것 위하여서는 결국 무엇이에요?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네. 희생하기 참 힘들죠. 어려워요. 정말 힘들어요. 희생이라는 그 말을 한번 제 마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좀 새겨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조금 더 손해보거나 내가 조금 더 이익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자꾸 뒤로 물러선다라는 것. 선다는 것은 분명한 것은 희생이 따라줘야 된다는 것. 예, 우리 여기 뭐 사장님들도 계시고 부장님들도 계시고 직분자들도 계시고 교회마다 다 맡은 일들이 다 있으세요. 예, 그 다 맡은 자리 있을 때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내 한 사람이 희생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대적당 중심에 우리 중원권에 세워주셨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회복됐는지 몰라요. 예, 제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너무 많이 회복이 돼가지고 제가 예전에 4년 전까지 4년 동안 목이 쉰 적이 없어요. 네. 왜냐면 그렇게 기도 안 했다라는 거죠. 최악만 네.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시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4년 동안 목이 쉰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오자마자 바로 그냥 목이 쉬어요. 네, 바로 목이 쉬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부르짖어야 돼요. 나의 기도에 부르짖음이 있기에 오늘 이만큼 모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많이 기도했거든요. 정말요. 그리고 부장단 세우는 데에서 제가 작정 기도를 했어요. 작정 기도. 셀장님 생각해서 제 나름대로 작정 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희생이, 그러니까 우리 평강교회가 지금 존재를 해요. 제가 항상 신방을 가는 그런 얘기를 드려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우리가 이랬는데 우리 어디가 이랬고 모이기에 몇 열대 명이 모여가지고 막 서로 나누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고. 근데 지금은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과거에 얽매이면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갈 수가 없어요. 과거는 분명히 좋아하는 걸 회상할 수 있죠. 우리 첫사랑을 잊어버리진 않아야 되는 게 맞지만 그 과거에 머물러서 자꾸 과거만 생각하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자, 과거에는 우리가 좋았어요. 그렇다면 이 과거에 좋았는데 지금은 뭐냐 이거죠. 그럼 이 지금의 좋기가 있어. 과거보다, 아니 지금 현재가 더 좋기, 아니 미래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의 희생이다. 우리가 셀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한 사람 영혼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더 연락을 하고 대단한데 진짜 욕을 먹어도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교회 가셔야죠. 집사님 오늘 참석합시다. 한번 같이 해서 우리 셀레베 드려봅시다. 우리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신방 한번 받으시죠.
절대 10만 못 달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장님들도 12명이 지금 세워졌는데 나름대로 우리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저번에 1월달에 모여가지고 확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이분들도 희생하겠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다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만 희생해서 되는 게 아니라 평강남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희생한다는 그 마음을 가진다면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2016년도에 우리 평강열매 위대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배우냐면 소한테 배웠습니다. 소는 사람보다 낫지가 않죠. 그죠? 우리가 더 나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고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소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깨달은 건 무엇이냐면 환경에 구애받지 말고 목표의식을 갖고 희생의 인생을 살자라는 거. 오늘 이 시간에 주셨던 그 말씀을 마음가운데 깊이 새기셔서 2016년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열매 정말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아니 계십니다. 그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나만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모든 평강열매 식구들이 하나가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모든 우리 평강열매 식구들이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앞에 지금 내 현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책임 있는 성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가 부름받은 사람인데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가는지, 혹시나 내가 환경에 구애받고 또 주님 목표의식이 상실되고 또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게 깨달음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평강열매의 연합 예배에 모일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환경에 구애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악조건이 몰려온다도 어떤 풍랑이 몰려온다 하여도 하나님 내가 그 환경에 구애받아서 아버지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뒤처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자리로 나아가서 내가 달려가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목적의식이 상실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이 땅에 육신의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 소망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마음과 정신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품고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사명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여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제는 내가 희생하길 원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 십자가가 아버지가 허망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내가 조금이나마 갚을 길이 있다라면, 아니 갚는다기보다는 내가 그것에 의하여서 내가 충성하고자 한다라면 주님 내가 이제부터 희생하겠사오니 내게 맡겨진 직분의 자리에서 자로나오려나 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기도와 나의 땀방울이 나의 무릎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 나의 조그마한 그 희생을 통하여서 2016년 우리 평강의 열매 가운데 위대한 사역을 이뤄주시고 함께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고 말씀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평강의 열매를 통하여서 이루실 주님의 그 위대한 사역 앞에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평강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 중국교회의 놀라운 구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에서 견디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뭔지 몰라도 뭐가 될 것 같아.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식구들이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곳은 성령님이 인도하셔야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온 세상이 요란하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의 관심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줄 믿사오니 저들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저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멘. 마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가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에서도 건강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맡아 수고하는 사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게 하옵소서. 교구를 맡아 수고하는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띠를 띠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또 전교인이 새벽 예배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능력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지켜주시고 책임져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